한 세 곡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처음 만들 때는 구매했니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170성이까지 나왔다가 보낼 때쯤 되니까 막 여론도 흔들려가지고 이제 정말 그런가?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보내고 나니까 100석도 어렵다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제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오늘 현재 몇 석 대 몇 석으로 환세를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쭉 넘어가서 그 부분을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든가 컨설턴트 돌려서 다양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표가 빨간색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했고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의 표고요. 가장 최초로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 장성민 후보가 160석 예언을 했다는 게 가장 먼저 나온 보도였었습니다. 저분은 그 엑스포 때 박빙 승부를 예상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경고장 받았다는 게 뉴스까지 함께 들어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폴리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능구 대표가 한 폴리뉴스인데 이분은 매주 이걸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난주 얘기거든요. 그 지난주에는 156대 120몇으로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그래서 오늘 현재 보시게 되면 대체로 국민의힘이 단독 가반을 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은 별로 없어요. 전혀 없진 않은데 좀 적습니다. 대체로 민주당이 단독 가반 또는 여소야대 전망이 좀 일단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상당히 독특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최병천이라는 분은 그 민주당 그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의원이라는 분인데 2주 전, 3주 전쯤에 저희가 안민포럼에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그 시점으로는 국민의힘 160석, 민주당 120석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바꿨습니다. 민주당이 150 몇석쯤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120 몇석쯤 되는 거고 바꿨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갖고 바꿨는데 저 위에 계신 엄경영이라는 분이 지금도 170석 국민의힘 승리로 예상하는 분. 이게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이 사무실을 같이 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에 같았는데 지금 두 분이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고 두 분의 논리가 겹치는 것도 있고 어긋나는 것도 있는데 많은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 두 분, 특히 엄경영이라는 분은 오늘도 국민의힘이 170석 압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번에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4월 10일 날 이후에 그러니까. 근데 저분이 이제 크레딧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4년 전 총선에 180석을 맞춘 사람이고요. 뭐 업무라라고 그랬는데 본인 저기 뭐 문자로는 엄쭈꿈이라고 반대쪽의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분과 저분의 논리가 대부분이지만 최병천 씨하고 같이 논리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시사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170석을 지금 예상은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양극화의 투표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구성비에 따른 만큼 투표율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60대 이상은 자신들이 차지했던 포션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포션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변수라는 걸 전제로 하지만 또 대체로 60대 이상이 투표를 많이 참여하고 밑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저게 맞을 거라고 지금도 확신하는 거죠. 이분의 논리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선거에서의 기록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게 이마 정치 컨설턴트 중에 박성민이라는 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건 볼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분은 또 정당 지지율을 상당히 봐요. 근데 반대로 박성민 씨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정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자기 나름의 논리를 또 증거를 가진 거로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많은지 틀리는 각자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성향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건 뭐 경험 자료로 갤럽 자료로 입증이 되는데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로는 진보가 우위에서 진보 중도 보수로 우리나라 유권자 지금 나타나는데 2021년 4월에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 보는 거 이후에는 거꾸로 보수 중도 진보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분 논리에 따르면 앞서 윤희숙 의원단, 윤희숙 지역구 중성도가 전현희 후보에게 많이 뒤지는 거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근데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 그게 틀렸다는 거야. 왜 틀렸냐? 진보가 과표집되고 있다는 거야. 원래 진보만큼 나와야 되는 숫자보다 더 나와가지고 그들의 숫자가 이게 반영됐다는 거야. 그래서 10% 이상 차이 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박빙이거나 역전돼 있을 거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거는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 샤이 보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금 창피해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금 깨름직해졌어.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쪽팔려진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게 정치인들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을 쪽팔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두 분이 거의 그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도 이제 그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더 큰 병인 거죠. 계속 그러면 본인들은 좋을지 모르는데 총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내 생각은 제 생각은 뭐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굳이 구별을 하면은요,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 그죠? 근데 여소야대라고 할 때는, 여대야소부터 그래요. 이제 여당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여대야소라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단독과반을 한 겁니다. 지금 저 가능성은 조금 힘들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소야대일 거예요. 그 가능성이 굳이 따진다면 수리상 높다. 여소야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일당일 수 있어요. 과반을 되지 않는. 그죠? 지난 2016년 선거처럼 뭐, 122대 124,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소야대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지금 민당은 아마 단독 과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생각은. 특히 그거는 수도권 선거하고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원내 일당을 경쟁하는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당이라도 된다면, 아, 이건 승리다라고 자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소야대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그 다음에, 굳이 더 안전하게 전망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지난번보다는 좀 올라갈 거예요. 지난번만큼 더 내려간다는 거는, 괴멸이 되는 거고, 정말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한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설마 그러게 하겠어? 라는 기대라고 할까요? 희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승부가 어디서 걸리느냐? 이제 지난 2020년 선거 때, 지역구별로 당선자를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큰 동그라미가 수도권이고요. 작은 동그라미가 이제 충청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푸르스름한 게 전부 민주당입니다. 요런 색깔입니다. 요게 이제 고향의 신상정 지역.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결국 영남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거야. 서울에 뭐 여섯 개가 하고 뭐, 그죠? 여기 말한 거 없죠, 여기. 그 다음 용산. 그죠? 강원도 이쪽에 좀 하고. 뭐 강원도 여덟 개밖에 안 되는데, 뭐.
면적이나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이 계열 정당이 120석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를 우리 선거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 지역에서 83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60석이 영남입니다. 그게 영남이 당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해프닝 나오는 것처럼 뭐 종북 그 비판하는 선수가 갖고 논란이 빚어졌다는 게 영남 사람들이 보면 당연한 논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서울에 하다 걸면 게임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걸었잖아.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우리는 그거 당연히 걸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수도권 후보들이 보면 그거 걸었다가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괴기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구는 총 254개거든요, 지역구가. 근데 수도권이 122고 경남이 비수도권이 130입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수도권 132석 중에 65석이 영남이에요. 비영남, 비수도권이 67석입니다.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그러면 여기를 60석 정도를 얻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호남, 제주 31석을 얻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65대 31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석이 일단 이쪽에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이 수도권에서 몇 석이나 하느냐가 결정적인 겁니다. 비수도권은 충청, 강원, 그 다음에 호남, 제주인데 여기 포기한다고 쳐도 여기서 절반 언저리 많이 가본대요. 또 충청도는 대전을 이렇게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좀 많이 쏠린 건데 그랬다면 36석 중에 18에서 20석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핵심은 결국 여기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결정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몇 석만 내주느냐인 거고 이번에는 지금 뭐 많은 낙동강 벨트에서도 많이 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까 엄경영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뭐 발표해주에 따른 여론 왜곡일 거라고 그분은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영남에서 지난번에 그 7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5석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62석을 얻는 거 아니, 60석을 최소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남에서? 60석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거 계산을 제가 해본 거예요. 수도권에서 몇 석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럼 122석 중에 10%를 얻으면 12석이잖아요. 영남에 60석을 한 거면 72석이 됩니다. 영남하고 수도권만 한 거예요. 그럼 수도권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의석도 올라가게 되겠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얻었을 때가 40석을 얻어요. 2008년 선거입니다. 40대 8로 민주당을 이기거든요. 그건 기적이었어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었을 거고 과거에는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거 제외하면 이 국민의힘 계열이 서울에서 제일 많이 얻은 게 17석이에요. 17, 16, 20개만 넘어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목표를 서울에 20개만 하고 경기도 60개 중에 10개, 15개만 하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쯤 가면 그죠? 여기쯤 가면 96석이 돼요. 영남하고 수도권만 할까요? 여기다가 비례 10석도 하면 116석쯤 되죠? 20석 정도 플러스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까 호남 제주 빼고, 강원, 충청, 그죠? 해가지고 한 20석 되고 그러면 한 40석 추가된다고 치면, 이쯤은 돼야 일단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조사로 보면, 이거보다도 낮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선거. 지난번 선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조사로 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여론조사 M이라는 게 있습니다. MBC에서 각 지역 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그 한국 지도에다가 색깔별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 모아가지고 했어요. 저는 재작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한 날로부터 매주 조사되는 모든 여론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게 지금 한 800몇 개쯤 됩니다. 주당 한 10개 정도씩 조사가 이루어지고 평균을 다 내가지고 그래프로 계속 그려보는데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지지율에 대한.
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총선의 성격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드러난 것들은 상당히 그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과연 이가 우리가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답이 진보 과표집 논란이 지금 이제 있다라는 건데 후속을 따봐야 되겠죠. 더구나 지역구별 조사는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고 또 가끔 뭐 대구경북에서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 이유가 대구경북에서 갤럽조사 기준으로 지지도가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갤럽조사에 대구경북이 97명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97명을 조사한 걸 가지고 대구경북 여론이 떨어졌다라고 확인하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고 추세는 떨어진 게 맞긴 한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대구경북에서도 꽤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당한 아킬레스건인데 결국 핵심은 왜 자기 딸한테 했던 것만큼 한동훈 딸한테는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얻어맞은 사람이 이제 때린 사람한테 거꾸로 이제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대구경북에서조차도 공감이 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이고 원칙이고 하는 것까지 가기 전에 이게 이건 상식적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 계신 거지. 전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져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 수도권이 심한데. 그게 이제 종북 선수관 논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도부가 보기에는 당연한 건데,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하면 지금 나온 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영남당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수도권 보수가 이제 아마 새로 등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거고, 보수의 재편, 보수의 재구성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 세력 재편 뿐만 아니라, 보수의 논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보수, 그 전에 안보 보수, 시장 보수, 그 다음에 선진화 이후에 새로운 보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자유주의든 뭐든 간에 이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특히 이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힘 개혁정당이 자꾸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보수의 가치가 이미 시대하고 맞지 않아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안 맞는데 그걸 자꾸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영남 보수의 시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걸 극복해내려는 데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본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잔한 잔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플레이백이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수도권 승부가 결국 이제 이번 총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투표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금 엄정희라는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170석 압승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세대별로 양극화된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투표율이 한 55% 안쪽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6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포스터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고 반대로 60%가 넘어갔을 때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후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 문제는 55하고 64에 꼈을 때 이거 애매해지는 거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이제 가지 않나요? 특히 2030의 투표율이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엄경이라는 그 부분도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투표율이라는 걸 설명은 되고 다 나왔을 때 얘기니까 근데 다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안 나올 사람이 나올 거고 나올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운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치 복잡이라고 운 좋은 분한테는 당할 죄가 없는데 이분의 정치적 운의 마지막 시험대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어디서 쳤냐 하면 임기 3년차 총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임기가 만 2년이 안 돼요. 만 2년에 한 달이 빠집니다. 다음 달에. 5월 10일 날 출마했기 때문에. 그렇죠. 취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탄핵 덕분이거든요. 탄핵이 없으면 12월에 대선을 해야 되게 지금 3월로 넘어온 셈이 됐잖아요. 5월에 취임이 됐던 거. 그래서 문제는 임기가 3년이 플러스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주는 상당히 복잡한 심경이 됐던 건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운이 나쁜 편은 아닌데, 이 운만 갖고 다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투표하는 주에 칼럼을 올릴 예정된 분이 있는데, 투표하는 하기 전날 나가는 게 하나 있고, 전절날 나가는 게 있어서 원래 땡겨서 다음 주에 하나 하고 한 주씩 나눠서 좀 할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더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 날 연달아서 투표 앞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다음 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얘기해. 이 당에서 출당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별당원 대통령을 제명을 해야 돼. 지금 이제 당에서 걸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가 저는 그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결국 윤 대통령은 이기나 지나 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미 종교신당은 탄핵을 언급하고 있어. 3년은 너무 길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지금 공감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미 무력화 됐어요. 근데 총선 이후에는 지면은 저는 거의 탄핵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계속 한다. 범야가 아마 압승을 못게 된다. 근데 만약에 어정 애매하게 나왔다. 아까처럼 여소야대인데 국힘이 일단. 근데 아무도 다수 과반을 차지한 사람은 없어. 근데 범야가 더 많아. 탄핵하기엔 좀 애매해. 200은 안 돼. 이쪽에서 일부 이탈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할 수 있겠냐. 이미 용산의 전국이념은 마비를 넘어서 거의 이제 기능을 정지한 상태. 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계속 화만 내다가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가 결국은 왜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에 나오게 되느냐. 이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당이나 제명은 가장 최악의 조치인데, 지금 당은 그럴 용기도 없을 거고, 그런 의지도 아마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이제 승부수는 거의 없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 대통령이 호소하는 게 하나 남았어요. 그러려면 스스로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모든 걸 맡긴다 해. 그래서 서로 상징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만 남는 거고 임기만 채운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나? 성격이나 그동안에 해온 모습들을 보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걸 당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건 더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의대정원권 문제고 뭐가 있는 줄 알았죠. 이것도 이건 짜고라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좀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의사들은 더 강경해졌다고 이제 정권 탄핵투쟁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진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수도권 선거는 전 어렵다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뭐 그거보다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논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따라서 문제는 여소 야대가 됐을 때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최악의 극약 처방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소 야대가 되면 국힘이 1당이라 하더라도
범야가 여소야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회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더 전사들이 많아요. 특히 야당에. 그러면 바로 탄핵 얘기 나올 거고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총리 지명권을 국회에 넘긴다. 국회가 원내교섭 단체별로 하든 제1당에 하든 추천하는 사람을 그중에 총리를 지명한다. 라는 정치적 선언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우리나라 선거 구조는 의석수로 표현되지 않는 득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도권에서도 103대 16으로 민주당이 이겼지만 득표율 차이 15%였어요. 저는 163대 83으로인가 차이가 났지만, 84로 차이가 났지만 득표율 차이 10%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석수로 볼 수 없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제3지대가 완전히 폭망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되기도 어려울 거고. 그죠? 비례대표도 저도 조국혁신당에 다 가려져 버립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갖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중도층, 호남은 물론 PK까지 일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지금 정권에 무지하게 불리한 사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해야 돼.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정치적 선언을 하지 않느냐. 아마 상당히 고전에서 면치 못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여소야대가 됐을 때 야당이 지금과 같은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충돌을 하는 정치 이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을 거고요. 그 돌파구를 과연 어떻게 찾겠느냐. 단기적으로 총리 지명의 국회 이관, 국회 정치적 선언이죠.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2032년이 되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한 달 차이가 납니다. 4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요. 4월 한 10일쯤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겠다. 이때를 목표로 개헌을 가는 목표를 정해놓고 두 번의 국회, 22대 국회, 23대 국회가 그 노력을 해. 그 출발은 선거제도 사실은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개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비례대표 후보 정당이 28개입니다. 그 중에 지역을 내는 정당은 사실 몇 개 없어요. 다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고,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비례대표자가 이런 선거제도였다면, 이런 선거제도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 그걸 스마트하게 아주 제대로 활용하는 상황이, 그게 또 맥히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맥힌다는 거예요. 안 맥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권의 가장 큰 부담이자 아틀레스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2032년까지야 뭐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겠습니까만은, 문제는 당장 4월 10일 이후에 전국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참 운이 좋은 건 맞는데 운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닌 듯하고, 이 난국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남은 시간 동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데 주류의 선택이 어렵겠는데, 보수가 비주류가 된 상황이에요.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고 보수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노력이 지금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우선 그 이 공약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한 일주일 전까지는 아무도 공약에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막말 파문, 개파 싸움 이런 것만 열심히 하다가, 근데 그게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공약의 관심이, 그러니까 각 당에서도 관심이 생긴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이걸 괜히 하겠다고 이제 맡아놓고 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게,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질 않을까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에 그 각 당이 10대 공약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3월 14일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밖에는 아무 그 단서가 없는 상태가 그 3월 14일에서야 겨우 그게 이제 올라간 게 유일한 단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3월 18일인가? 19일인가? 그때 이제 이 공약, 정책 공약집을 만들어서 올렸고,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에서야 그 정책 공약집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 뭐 하나씩 이제 또 그 큰 공약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선거가 이 정도 임박해 있으면 사실은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계획을 짜서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내용을 뭐 다 바꿔서 또 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걸 완전히 뭐 폭탄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번에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공약 측면에서 사실 너무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그 수준의 이제 공약이 각 당이 공약이 기울인 그런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또 큰 공약들로 뭔가 좀 그 쇼크를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중앙선관위에 이제 냈던 그 10대 공약 중심으로 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나왔던 것도 어느 정도는 업데이트를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봤고요. 크게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추가로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그게 이제 지지율 1% 이상이 되는 정당이 그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그 정도라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조은민 교수님도 좀 더 그 분석을 해 주실 텐데요. 우선 이제 각 당의 이제 10대 공약이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미래,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뭐 그냥 보시면은 뭐 들어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게 그 1번으로는 뭐를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순서로 했느냐라는 거에서 약간씩의 이제 차이가 보이긴 합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그 모든 그 주요 정당이 그 1, 2번 공약으로는, 일가족, 국민의힘이 일가족 모두가 행복, 그 다음에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중심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맨 앞에 배치를 했고, 민주당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이제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는 양강이 똑같습니다. 양강이 똑같은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를 보면, 그, 국민의힘은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스타터, 이거를 이제 내세웠고, 그 다음에 주로 그 워딩도 희망을 주고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앞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기후위기가 3번으로 이제 올라가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통절기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이 양당의 제가 특징을 보니까 이 1번부터 10번까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고 그 위성정당의 10대 공약에서는 또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이 섹터별로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 학부모 가정, 위기임산부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군장병, 제복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그, 이, 분야별 공약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걸 아우르는 거는 이제 동행사회라는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 미래의 공약으로 이제 삼았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반면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다 영어 같은 느낌인데, 우선, 이 거부권 행사한 거 전부 다 뒤집겠다. 그게 1번입니다.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권력기관 통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 기본권,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그러고서 크게 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막약한 그런 공약들이 이 저기 더불어민주연합 공약에 이제 많이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언론도 탔지만 1번 공약이 검찰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약은 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번부터는 기후위기 대응.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랑 비슷한 그런 가져가고 있고요. 개혁신당은 1번에 과학기술 태풍 국가가 이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개혁도 들어있는데, 이 당의 그 공약들을 쭉 보면,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제가 듣게 되는데, 어떤 공약은 이거는 국민의힘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그, 이게 보수적 공약이 들어있고, 어떤 거는 또, 상당히 민주당스러운 공약도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여러 정파가 모여있는 그런 점을 이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또 한 가지 저기 미리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의 그니까, 이 작은 당들은 좀 특이한 공약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9번 보면 기획재정부 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용, 그러니까 기재부가 자꾸 예산을 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를 쪼개겠다. 그리고 예산처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각 부처에 그 편성권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용으로 만들겠다. 이게 그 10대 공약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게 그 조국혁신당의 좀 특징이고요.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세부 공약을 보면 사실은 표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공약도 과감하게 아마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게 이분들이 이제 그 이게 공약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이제 사람마다 되게 다를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제 기준대로 한번 분류를 이제 해봤습니다. 주제별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와 민생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한 거는 빨간색은 양당이 그래도 좀 비슷한, 거의 비슷해서, 이견이 없어서 뭐 이대로라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통과돼서 결국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그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게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주황색으로 한 부분은 약간 이제 그 논란의 거리가 있을 법한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런 거를 했고, 파란색은 생각보다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가 이제 색깔 분류를 했는데, 워낙 공약이 백화점식이고 늘 그렇지만 중구난방식이어서 그 이상의 어떤 그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각 당이 그 중점을 많이 둔 저출생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뭐, 무슨 인고부를 신설하겠다거나, 무슨 뭐, 이런 부처를 신설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지금 있는 것들을 뭐, 확대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 돈을 좀 더 주겠다든지, 뭐,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엔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았고요. 양당 공이, 그, 뭐는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느냐면, 그, 이 배우자, 엄마가 아닌 아빠가 휴가를 더 받을 수 있게 그 출산휴가를 1개월 의무화하자라는 게 국힘의 공약이고, 역시 민주당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을 제도화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에는 그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그 원래 공약지도 없었는데 새롭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국힘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3자녀가 있으면 대학 통폐합 면제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었죠. 이게 조금 신선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아침인가요? 민주당에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발표한 건데 오늘 이제 다시 강조를 하면서 5대 기본 공약 이렇게 나온 것 중에 그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월 10만 원씩 그 펀드 계좌를 그 입금을 하고 10만 원 매칭하게 해서 한다든지 해서 청년기의 자산 형성을 해주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했지만 사실은 다른 그 딥다운 다른 한쪽 구석으로는 이런 공약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청년기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형태의 공약이라서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않는다면 이런 공약도 괜찮지 않나, 이러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조합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20세 이하에게는 공모주를 그 월 20만원씩 우선 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은, 요런 공약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이런 류의 청년기의 자산 형성 공약이 생각보다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걸 조금, 다른 당에는 다 존재하는데, 그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역시 양당이 공이 공약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게 약간 어프로치 차이인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통해서 방과 후에 이제
이 학교가 그 돌봄을 이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이게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신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거를 좀 하겠다는 그런 어프로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그 방과 후 돌봄이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마 그 부분에서 누가 더 중점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한번 그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조금 굉장히 저는 그 좋다고 생각했던 공약은 아마 일본에서 나온 거를 그 보고 그거에서 이제 그걸 얻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갈 경우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동료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일을 떠맡아야 되니까 육아휴직 간 사람을 그 업무 대행하는데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육아휴직이 왜 안 되는가를 잘 그 타겟팅한 공약이어서 조금 더 미뤄도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난임시술 지원이나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더 센스티브하게 잘 받는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딴 데는 없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억을 대출하고서 애를 하나 낳으면 무이자로 둘째는 하면 반 가지고 셋째 낳으면 전액 탕감해주겠다 이런 재밌는 공약도 예, 이게 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상 자체는 흥미로운 공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로 넘어가면 그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에 넣겠다라는 것은 또 역시 여러 당이 공약을 해서 이것도 현실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좀 어이는 없지만 그 경로당의 점심을 며칠 제공하느냐 뭐 이런 게 그 양당의 공통 공약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5일을 약속을 했고 국민의힘은 7일을 일주일 내내 공짜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먼저 만들어진 공약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늦게 그 공약들이 나와서 약간은 다른 당의 공약을 다 보고서 조금 참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건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긴 한데요.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그 관심 있는 부분은 주택연금을 좀 더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그 노령인구의 수요에 맞게 사실은 주택연금을 다 들어놓고서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계한 공약인데 그게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자체를 굉장히 뭐 확대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하는 거는 민주당도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역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실버타운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따른다는 데 반해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은 노인들끼리 모여서 공동주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서로 케어하고 이런 약간 통합 기반, 통합 돌봄 모델 이런 쪽을 이제 추구를 하는 그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제 그 이 어르신들이 과연 이런 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어프로치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겠다라는 건 저는 그런대로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폐교를 이용한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경우에 폐교를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들었고요. 요번 이제 주황색으로 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고 대신에 이거를 하겠다는 거라서 그거는 좀 쟁점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 형성과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일부 겹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건 양당 공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역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밀고 있는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죠. 그래서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연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상 그 제도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제도가 청년 내일채용 공제인데, 이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대신 청년 도약계좌가 돼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걸 재도입하겠다라는 공약이 민주당에서 나왔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추가해서 재형저축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민주당한테 돈 주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구직활동 지원금도 주고, 뭐, 대한미진학 청년에게 또, 이게 최대 600만 원 주고, 청년기후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연금 재원을 주고, 뭐,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선심성 공약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를 면제해주고, 금리나 요구권을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ELS 문제가 나오니까 아예 그 개인 판매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거래자의 그 매매 차익 환수 강화하겠다 이런 그 규제 그런 내용들. 이건 약간은 지금의 현안을 반영한 공약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공약 중에는 그 이 페어펀드라고 해서 그 금융시장에서 피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소송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실질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도입하겠다든가, 그 다음에 소득세, 근로소득세, 그, 공제 기준을 물가 연동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그런 데도 좀 그래도 신선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분야로 가서는 그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양쪽에서 똑같이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정보의 그 신용카드 사용에 소득 공제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왔고요. 이 뭐 전반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흔히 많이 보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은 좀 그래도 좀 평가해 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벤처 관련해서는 그 뭐 돈 R&D를 좀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건 양쪽 공이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양쪽 공이 있는 내용 중에는 지금 납품대금 연봉제가 들어왔는데 이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경비에 대해서도 그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서 그것도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약간 그래도 육성 쪽에 사업주의 그 이 중소벤처 사업주를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공약들이 있어서 외국인 고용한도의 탄력성을 강화한다든지 뭐 대체 인력 채용 근로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옛날부터 하는 얘기긴 한데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사실상의 카르텔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완화하는. 해주겠다. 작은 업체들이니까 카르텔을 해도 봐주겠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그런 공약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산업 육성 쪽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그 이게 정부 여당에서 이제 R&D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약간 대응 성격의 공약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5%, 개혁신당이 6%, 조국 혁신당이 7%. 이렇게 R&D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이 쭉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역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겠다. 약간 이런 게 좀 눈에 띄었고, 뭐 한국형 IRA를 제정하겠다든지 뭐 이런 공약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줄만한 그런 내용 중에서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R&D나 그런 제작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어프로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쪽의 공약은 규제 혁신, 규제 완화에 중점을 맞춰주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완전 반대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물론 이제 정부가 규제 혁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 공약에 반영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역의 토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를 한다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서 규제 제로박스를 만들겠다든지, 뭐, 통합 관리, 그 다음 한시적 규제위의 확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뭐, 저희 규제에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소원 사업이지만, 사전 규제 영향 분석을 하겠다든지, 뭐, 원칙 일몰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그런 제도 도입에 대한 공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되는 거에 주로 다 규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가맹점 수탁 사업자, 임차인, 이런 분들이 다 독립 사업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등록을 하고 단체 협상하는 방안을 부여를 하겠다. 그리고 뭐 사실상의 노조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옴불법,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이건 다 만들겠다. 지금 계속 논란이 돼서 뭐 자율규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추진 중단했던 거 다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뭐 이슈가 됐을 때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갖도록 뭐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통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약간 토퓰리즘적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부선 경인선 강변북로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국힘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지하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외 없는 지하화 그래서 한 가지 좀 그 괜찮은 정책 중에는 모든 당이 1가구 2주택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세컨홈을 가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국힘에서는 비도심의 세컨홈 활성화 대책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5일은 도시, 2일은 이틀은 뭐 그 지방에서 가서 사는 그 세컨하우스 및 기능 위치원지원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도 이 복수주소제를 도입을 하자 지방주택 보유 촉진안 그래서 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꽤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아침에 그 뭐 기본 시리즈 하면서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집을 뭐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그거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조금 엉뚱하게도 개혁신당에서는 KTX와 SRT 통합 공약을 아무도 안 냈는데 낸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규제 개혁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참 뭐 3만원, 5만원 무상 없이 패스를 해서 이 그 무상에 가까운 그런 패스를 교통 패스 도입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업촌 및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쪽 뒤로 가면 그 사실 국민의힘 공약은 별로 없고 대부분 민주당이나 이런 다른 당들의 공약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민주당이 그 백화점식으로 양국관리법 개정 그 거부권 행사했던 거 재추진하겠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하겠다, 필수 농자재는 국가가 지원하는 데도 도입하겠다, 재국가 체제 도입하겠다 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돈도 뭐 직불제, 온갖 종류의 직불제, 일부는 국민의힘도 이제 수산공익 직불제 확대 이런 게 있지만 직불제를 다양하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거 있고 그 지역이사제 공공이대 설립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 조금 뭐 흥미로운 그 공약 중에는 빈집뱅크라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그걸 임대할 때 그걸 좀 그 촉진하고 도와주는 그런 그 공약을 냈는데 그건 약간 신선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약간 그 왜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해수당수와 플랜트 건설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각 당이 다 기후대응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포커스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국민의힘은 일단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균형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기후 대응 기금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세금을 잘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교통 환경 에너지세 있는 거를 기후 관련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하고 대출권 거래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좀 다양한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거의 몰빵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그게 잘 되기 위해서 뭐 탄소중립 산업법도 만들고 송배전 전력 인프라도 확충하고 뭐 전력 수요도 지역 분산하고 사실 이건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필요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역시 이게 기본소득의 약간 좀 변형인데 전국민 햇빛바람 연금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은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역시가 세금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 아까 그 표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공약을 냈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철저를 도입하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런 얘기를 사실 쉽게 하긴 어려운데. 노동 쪽으로 가면 올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민의힘 공약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주 4.45일, 4에서 4.5일제 도입하고 포괄이 경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서 그 안에 뭐 적절한 보수, 도출적 휴식권, 노동권 보장, 뭐 동일가치, 정규직 고용 원칙,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집어넣은 내용이죠. 차별 금지해서 뭐 지역 경제 상황 성별 변화법 차별 금지하고 임금 공시제를 의무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노란공특법 개정 당연히 재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이것도 흥미로운데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 그러니까 기업을 넘어서서 다른 기업 일을 참견하겠다 그 얘기 같은데요. 그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력 그 효력 확장 추진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 있는 사업장 취업 규칙은 사실은 사측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노사가 그 합의를 하는 걸 꼭 만들어서 사업장 행정 특정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노동 쪽에는 그 보조에서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정년 연장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말하자면 최저임금 같은 거를 만들겠다 이런 게 있고 그 산재 보험 급여를 무조건 일단 선보장하고 그거 아닌 것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가져가는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 보험을 확대하는 거는 양당이 다 가지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이거 또 필요한 건데 용기 있게 하는 말 중에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지역 산업별 차등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 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민주당 공약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게 요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하나 빼고는 요거 하나가 국힘 공약이고 소득세 기본 공제 상향하고 스포츠업 이용료의 소득세 공제 신설하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하고 이게 다 민주당 공약이에요. 다 민주당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보장 확대하고 EITC 확대하고 이것도 역시 민주당 공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퍼주기성 공약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전 국민이 하나씩 생계비 계좌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돈은 최저 생계비 이하는 압류를 안 당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로 가상자산 법제도는 양쪽이 다 가지고 있어서 현실화가 될 것 같고요. 천원의 아침밥도 양쪽이 다 가지고 있어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단독법 폐지는 이제 국힘이 이제 좀 특수한 동향인데 그거 말고 이제 통신 할인하는 거는 양쪽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뭐 전력산업기관 기금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흥미롭지만 좀 그 컨트로버시할 수 있는 거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이것도 역시 최저임금처럼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게 있고 공공택시 확대하겠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결혼 출산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이건 좀 신선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국립대미 전문대를 전에 무상 등록금 하겠다. 그 다음에 등록금 반값이나 하겠다. 사립대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양원으로 가겠다는 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폐교 지자체를 가지고 기숙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신당에서 또 역시 그 별로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은 공약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에게 자금 액수라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겠다. 이것도 필요한 거긴 한데, 좀, 표 생각 안 하고 용기 있게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공약제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원씩 인생행복지원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은, 이 옛날에 나왔던 이 그림의 그 사고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소비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런 돈을 주입을 해서, 기부수급 같은 걸 주입을 해서, 그러면 경제가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공약을 사실 아무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자세히 보면 확실히 그래도 특징과 경향성은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심성 공약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선순 공약이 맞고 그 다음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는 공약이 맞고 이거는 원래 선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통점이 저출산, 돌봄, 노인, 소상공인, 중소벤처, 혁신성장, 기후대응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어서 그런지 좋은 말로 신중함이 드러나는 공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천원의 아침밥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까. 근데 그런 레벨의 공약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공무원들이 작성한 공약식 같은 느낌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할 수 없고, 뭐, 그러니까 좀. 그래도 어쨌든 그 중소벤처 육성, 규제 완화, 소비자 혜택 강화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건 확실하죠. 민주당은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제가 처음에는 민주당 공약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구석구석 많이 짚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나왔던 공약들을 전부 다 이거를 합해가지고 이제 낸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분들이 여당일 때 이제 만들어놨던 그런 공약들도 역시 그 같이 있어서 그런데 그 약간 종합한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거의 그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각종 수당 지급, 세제 혜택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반면에 노동이나 산업 분야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규제 방으로 가고 그 농산업촌 및 지역 관련해서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조국 혁신단 이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 개별 공약은 되게 덜 구체적이거든요. 덜 구체적인데 일부 독특한 공약이 눈에 띄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혁신단은 민주당이랑 비슷하지만 기후 관련 되게 그 강조점을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 쪽에 그게 이제 특징이고, 개혁신당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일부 과감한 공약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줄 알았지만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고요. 특히나 어떤 그 특성은 드러나는데, 자세히 보면, 특성은 드러나는데, 뭔가 이렇게 그 시스테매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자. 뭔가 이렇게 과감하고 일관된 어떤 의제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없다. 라는 게 이제 한 거고요. 이게 이 자기의 이미지와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난 그런 공약은 뭐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그래서 원장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 저는 되게 러프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받은 게 원장님께서는 경제와 민생인데 민생이라는 걸 어떻게 디파인을 할지 내가 잘 몰라서 저는 그러니까 경제도 한 게 아니고 어쨌든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카테고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복지를 민생이라고 하고 했는데 저는 그 이걸 하면서 아까 박명우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공약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이 정당들이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공약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뭐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든 과반 정당이 되든 뭐 어쨌든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일치되는 것도 있고 상반되는 것도 있는데 원장님 아주 구체적인 정책까지 봤는데 저는 러프하게 이렇게 정당들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 발표를 들으시면, 참, 그러니까, 그 우선 총평을 하게 되면 여당은 참 정당인데, 폴리티컬 파트인데 정치에는 진짜 관심이 없구나. 이게 본인들이 해야 될 게 정치인데, 이 공약에는 정치와 관련된 공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 뭐 정치에 워낙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공약을 했을 때 심지어는 외교 정책 같은 것도 이제 거의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진짜 이 공무원들이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정치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공약이면 물론 꼼꼼하게 한 것도 좋지만
좀 그래도 4년이면 좀 큰 아웃라인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예, 정부 여당한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선 그게 총평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장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저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은 직접 비교할 수 있게끔 이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아까 뭐 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쭉 있고, 이 민주당은 그래도 이렇게 가면은 뭐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만들기 했으니까 외교도 들어가 있고, 민주주의 회복, 뭐 어쨌든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은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 뭐 민생이라든가 경제, 기후 뭐 이런 거 외에도 정치인한데 이 국민의힘은 행복, 양육 환경 다 그렇고 이 기후 변화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는데 대부분 다 참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라서 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한두 개는 정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할 만도 한데 특히나 여소야대로 힘들었었는데 뭔가 정치 개혁 아까 안내원 교수님도 장기적이긴 하지만 선거제도라든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특히 선거제도 같은 게 비례성이 워낙 높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미래 해서 쭉 했으면 국민의 미래도 국민의 힘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뭐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탈북 미탈 주민을 내기가 이게 그러니까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독특하게 관심이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다양한 말씀해주는 그러니까 동행 사회라는 것 때문에 아주 다양한 그 사회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정부 여당은 아니고 여당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원장님도 말씀하신 정치적인 이슈를 앞에 놓고 그 외에도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야당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망친 이게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조국 혁신당이랑 개혁 혁신당을 했는데 어쨌든 뭐 앞에서 반복되지만은 이제 정치적인 것들 이 앞에 딱 갖다 놓고 이제 뭐 기후라든가 쭉 하고 과학 기술 하고 여기도 그나마 뭐 평화공조이나 남북관계 확립 뭐 이런 건 아무래도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런 걸 해놓긴 했지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개혁신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많이 섞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개혁신당도 사법개혁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정치개혁 또 하나는 예, 그 규제개혁에 공정 언론 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언론 개혁 아무래도 뭐 개혁 신장이라서 그런지 모든 게 다 개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저는 다음에 예, 우선 이제 각 정당마다 제일 공약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그리고 국민의힘은 일가족 못행보 이것은 뭐 민생 내는 복지가 가장 밀 공약이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입법 개출인 국민의 미래는 이제 교육돌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교육이고, 조국혁신당 정치, 개혁신당은 뭐, 이준석, 뭐, 본인의 그, 어쨌든 이미지랑도 연결되는 과학기술. 그래서 제1 공약,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좀 다양하다. 정당들마다 다양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이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약들을 이제 경제 산업을 묻고 정치, 복지, 뭐 민생에 관련된 것도 좀 또 복지가 좀 구체적이긴 하지만 교육, 안전, 기후, 에너지, 외교, 과학, 기술, 교통, 기타 이렇게 해서 각 정당마다 10개를 이렇게 쭉 분류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전히 뭐 경제 산업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해서
모든 정당이 그 정책도 있고 그 숫자를 보더라도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그러니까 60개 공약이 60개 공약 중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복지 민생 이게 쭉 그래서 모든 정당이 복지를 건드리고 있고 또 하나 모든 정당이 건드리는 게 이제 기후 에너지 즉 기후 에너지는 물론 아까 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펙트럼이 좀 그러니까 방향성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시한다. 모든 정당이 정치 색깔에 관계없이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그러니까 논의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걸 보면은 뭐 과학 기술도 세계 더불어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힘도 이라든가 국민의 미래는 과학 관련된 10대 공학에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 있는지 모르지만 제 타이틀 큰 카테고리 봤을 때는 없어서 좀 놀랬고 또 하나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이제 개혁신당은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를 얘도 포함되고 있고 심지어는 개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개헌 논의 같은 것들도 해서 하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모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경제, 뭐 복지, 기후 에너지 하지만 이제 여야가 합의가 돼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소위 말한 지금의 야당들이 다 정치 개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제라든가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라든가 복지, 뭐 기술, 기후 이런 것들이 더 우리한테 더 와닿았고 정책 결정을 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정치 때문에 진짜 아까 박명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물론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소 야대가 되면은 참 이것 때문에 모든 게 힘들겠다. 과연 더불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 미래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지난 2년 동안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사실 국민의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는 야당 협조를 안 해서 많은 일을 못하곤 하지만 과연 이번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르면은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것 때문에 야당들이 계속해서 이게 발목을 잡으면 여당이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약도 중요하지만은 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 어쨌든 우석 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정치 이슈가 정치학자 특히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사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공약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 담는 게 글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 오히려 저는 외교라든가 그런 것들도 되게 푸시를 해서 뭐 그랜드 플랜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부 들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가 한미일 그러니까 동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가 있음직한데 전혀 그런 논의가 공약하게 안 들어있어서 왜 그런 데 관심을 안 주지 본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참 예 오히려 야당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일치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복지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제해서 좀 이렇게 생산, 발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정당들 하면 어떻게 더 발전 하지만은 이제는 사실 우리 사회도 점점 복지라든가 민생에 더 물론 이러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생산보다는 뭐 어쨌든 분배 내지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러니까 모든 다섯 개의 정당이 다 일관되게 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추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다 야당인데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데서 민주주의 회복이라든가 개헌, 뭐 대통령 4년 중에 이제 결선 투표제 도입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걸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뭐 다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 또 조국혁신당 개혁, 대형 그런 식으로 이 야당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들 뭐 박 교수 지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학자로서 되게 중요한 이슈고, 사실 물론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복지 정책 제도를 그런 구체적인 제도 정책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갈등 상황에 모여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권한에 집중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 지금 여당은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건지 고민할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이제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사법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을 통해서 어쨌든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이제 그런 쪽에 공약이 없어서 과연 선거끝난 이후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야당은 들어 갖고 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돼야 주고받는 게 있어야 여당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텐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당이 다 관심이 있는데, 저는 뭐 사실 국민의힘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은 뭐 아니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한국이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되게 제한적인 위치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좀 오픈마인드가 돼서 이렇게 하고, 사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들 기후변화와, 이거 단순히 기후변화만 문제가 되는 게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이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뭐 지난 정부에서는 뭐 재생에너지에 너무 치우쳤지만은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하면은 국민의힘이랑 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머지 정당들이야 뭐 그렇게 발목을 잡을까? 뭐 조국혁신당도 기후라든가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긴 한데, 어쨌든 저는 현실적으로 뭐 제가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뭐 그 반도체를 하더라도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 전기로는 더 안 되고, 그렇다고 그 반도체 공장 밑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그 우리 위원회에서도 뭐 다음 달 4월 달에 AI와 관련하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도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사실은 재생에너지 갖고는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합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게 생활복지라든가 이 요즘에 그 ETF라든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그 어쨌든 부동산이 아니고 이제 투자라든가 그런 주식이라든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40, 50대에도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또 하는 가상자산 이런 이슈들에 대해 좀 터치를 하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안표 거래 근절 좀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여당이 좀 여당스럽지 않다. 여당이 오히려 더, 아까 뭐 원장님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정부를 했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주 광범위한, 그러니까 그래도 수권, 그러니까 정당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여당이면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될 텐데 지나치게 경제와 민생에 집중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정부를 운영해야 될 텐데 과연 여당이 야당을 맞았을 때
과연 이 야당이 관심 있는, 야당이 우선 관심 있는 정치 이슈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뭐 윤석열 정부 3년이라든가 그 국민의힘의 4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